여러분, 안녕하세요. 아랑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은 출근을 해가지고 점심 막 먹고 영상을 지금 처음으로 사무실에서 찍는데요. 저랑 같이 일하는 팀원분들의 파우치를 가지고 와가지고 처음으로 공개를 해보려고 해요. 저랑 같이 일하시는 분들이 다 뷰티 쪽에 일을 하시거나 뭐 메이크업을 배우시거나 디자인 쪽을 전공하신 분들이 정말 많아가지고 퍼스널 컬러별로 소개를 할 수도 있을 것 같고 또 아니면 피부 타입이나 각각 좋아하는 컬러들을 좀잘 소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같아서 제가 오늘 파우치를 요청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웜톤 분들의 파우치랑 그리고 쿨톤 분들의 파우치를 각각 꼽아서 좀 베스트 제품이나 아니 요즘 이템들, 신상템들, 좀잘 쓰는 꿀템들을 소개를 해보려고 해요. 좋아. 왜 아무 말도 안 해요? 네? 아니, 어색해. 어색해. 이렇게 일하는 것도 처음 봤죠? 사무실에서는 안 이런데. 야, 또, 송아랑 버전도 따로 있어가지고 말이야. 그쵸? 저희 같이 팀으로 일하시는 분이 두 분이 있거든요. 한 분은 또 웜톤이고, 한 분은 또 쿨톤이에요. 진짜 기가 막혀, 진짜. 미쳐버려. 어때? 너무 좋아. 이런 조합 너무 좋아. 그래서 오늘은 지금 가장 먼저, 웜톤 먼저 갈까요? 우리 디자인하신 웜톤 분의 파우치 먼저 보고 갈게요. 인사 짧게 하고 시작해주세요. 손만 나와도 돼요. 안녕하세요. 저는 아랑님 편집이랑 디자인 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오, 요즘 없어서는 안 되는 귀하신 분이라서 제가 항상 애정하고 있습니다. 저는 네. 파우치 3개 갖고 왔고요. 왜 이렇게 많아요? 이거는 평소에 진짜 들고 다니는 건데, 오, 이것만 하면 너무 적을까봐. 아, 메이크업 할때 쓰는 거랑, 오, 좋아요. 이것도 들고 다니는 거, 립 파우치. 아, 립 파우치가 따로 네. 있어요? 좋아요. 쿠션. 오! 이렇게 한번 꺼낼까요? 네, 이 중에서 뭔가 베스트를 하나씩 또잘 소개를 해주시면 돼요. 쿠션은 요즘에 이거 퀴랑 달바는 쓴지 얼마 안 됐는데, 일단 이건 테스트 해보고 그쵸, 그쵸. 근데 항상 피 쓰는 거 봤어요. 네. 제가 아침에 헬스를 하고 오잖아요. 네, 맞아요. 아침에 진짜 귀찮으니까 진짜 피부만 하는데 이제 스킨케어 간단하게 하고 이거 바르면은 딱이에요. 좋더라고요. 네. 저는 커버력이 너무 높은 것보다는 밀착력이 좋은 걸 선호해가지고 이거 피잘 쓰고 있고요. 이거는 달바 립밤. 이거는 아랑님이 저 처음 만났을 때 진짜요? 주신 거예요. 대박. 네. 이런 운명적인 만남. 네. 정말. 4개월 정도 됐거든요. 맞아요. 저희 한 4개월 정도 됐죠. 이만큼. 헐. 아리따운 픽 썼는데 이거 한 3톡 썼나? 진짜요? 이게 약간 블랙이라 약간 쌩얼 카라로 연출하기 좋아서 쌩얼 땐 거의 이걸로 하고 있고요. 어머. 이거 요또 혹시 몰라서 있는 메이크업 제품이 나왔어. 네, 이거 네이처리 좋다. 아, 근데 실제로 보면 좀 보이네요. 그리고 이거는 케이트 브로우거든요. 케이트, 오, 네. 진짜 오랜만이다. 이것도 3개째 쓰고 있는 것 같아요. 파우치에 넣기 좀 괜찮아요? 가벼워서 이게 약간 안 뭉치고 괜찮은 것 같아요. 다솜님도 메이크업 배웠잖아요. 근데 이 케이트가 최고인가요? 제일인가요? 약간 베스트인가요? 이것만한 애가 없나요? 그냥 손이 진짜 그냥 제일 많이 가는 제품? 정말 유명한 무난해서? 베네피트나 쉬에모라 이런 것보다도 케이트인가요? 두개다 써봤는데 비슷한 것 같긴 해요. 오, 네. 그럼 가성비로는 요 네. 케이트 괜찮네요. 그리고 아이라이너는 이거 뭔지 알아요? 클리오 거. 딱 케이스만 봐도 이거는 클리오다. 이거는 되게 많이 그쵸, 쓰시니까. 그쵸, 맞아요. 저는 아이라이너를 브라운만 아 브라운만 하기 때문에 역시 파워 웜톤 그러고 아이브로우 하나 더 있어요. 약간 브로우에 진심이신 분? 네. 눈썹은 꼭 그려야 돼요. 그쵸 네. 그쵸. 아니 지금 브로우 제품이 몇 개요 네, 지금? 리프메이크 아 제품이고 그쵸 그쵸. 그리고 이거는 퓨라. 이게 컬링이 잘 되더라고요. 이거 립 하나 있는데 이거 어반디케이 제품이에요. 언니, 근데 립이 하나라 그래가지고 도대체 어느 브랜드일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아, 여기 또 있어요. 아, 또 있어요. 어반디케이는 약간 상상도 못한 브랜드다. 자연스러운 색이랑. 생각보다 예쁘다. 쌩얼에 바르면은. 오, 예쁘다. 자, 다음 캅니다. 그리고 이것도 들고 다니는 립 파우치. 근데 나이 파우치 어디서 많이 봤는데? 이거 아랑님이 주신 거죠? 이거 파우치 아랑님이 아니 근데 파우치 보면서 와 진짜 이쁘다 라는 생각을 했는데 송아라고 왜 아, 줬어? 아랑님이 주신 거예요.
립밤. 아, 립밤 필수죠. 아랑님, 잠깐만. 샘플인데 저거는 혹시 어디 건가요? 이거 바닐라코. 아, 바닐라코. 네. 선생님 본품도 있어요. 본품도 그럼 가져가세요. 아, 있어요? 본품 있어요. 테스트 쓰지 마세요. 이거는 러스티. 아, 러스티. 러스티 진짜 이쁘지 않아요? 이거를 베이스로 하고 이거 클로짓을 위에다가 클로짓이 신세경님이 바른 거잖아요. 저도 딱 이 두 가지를 베스트로 꼽았거든요. 근데 이게 진짜 약간 그 칠리 같은 색상이라서 일단 웜톤이라면 약간 무조건 겟해야 되는 컬러. 조금 더 동양인 분들한테 잘 어울릴 것 같은 컬러가. 이거 촉촉한 거 하나 더. 이거 클리오 같은데. 네, 완전 웜한. 어머. 색깔인데. 완전 인간 웜이에요. 어머 너무 예쁘다. 코랄색. 어 진짜 예쁘다. 왜 난 몰랐지? 오늘 다시 클리오 홈페이지 들어가 봅니다. 이거는 집에서 이제 메이크업 할 때 쓰는 제품들 가져왔는데 일단 뭔진 모르겠지만 한 바가지라서 마음에 네. 들어. 저 컨실러는 탑타입 컨실러 좋아해요. 이건 루나 컨실러. 아 역시 메이크업 아티스트 네. 출신이라 좀 다르시는군요. 네. 어머나 어머나. 이걸로 그냥 커버할 부위에만 쿠션 퍼프로 해가지고 살살 두드려주면 커버 잘 줘요. 어? 오반디케이 스페이스 카우보이. 오반디케이 스페이스 카우보이. 이게 저, 리뉴얼 전 버전 케이스. 그쵸 그쵸. 네. 요즘에 무펄로만 하고 거의 애교살에만 펄 얹어줘가지고. 와 진짜 역시 역시 너무 예쁘다 진짜. 와 저 이 세상 영롱함이 아니야. 와 그리고 섀도우 팔레트 가 4개. 네 개인데 이 중에서 베스트 2를 뽑은다면 딱 두 가지. 앞으로 6개월 동안 이 팔레트 하나만 써야 해. 보면은 거의 다 비슷하긴 한데 요즘에 잘 쓰는 거는 데이지크나 이거 롬앤 거? 롬앤 거? 딱 그 두 가지를 네. 꼽을 거예요? 네. 오, 둘 다 무펄 꼽았네요? 네. 오, 근데 이것도 너무 예쁘다. 이거 몇 호예요? 나 있을 것 같은데? 5호. 이거 쉐이드 앤 섀도우가. 어, 예쁘다. 아, 근데 데이지크도 진짜 예쁘다. 네. 예뻐, 그리고 이 큰 팔레트인데 제가 이 펄을 되게 잘 쓰거든요. 아 이것도 애교살에. 맞아요 맞아요. 그거 그 맥이랑 비슷하다라는 네. 리뷰도 있었어요. 이거 옛날에 저 구독자 시절에 아랑님 거 먹었던 거. 아니 그래서 아랑님이 영상 보는 거예요 이거. 아니 어쩐지 내가 안 그래도 이걸 딱 꺼내는데 어 저거 내가 마켓했었던 건데? 그때 산 거예요. 오 대박. 이거를 애교살에 먼저 바르고 네. 아 스페이스 카우보이를 위해다가 포인트로 더 얹어. 어 그렇게 하고 와주면 안 돼요? 나 너무 궁금한데? 다음에 풀메어 이거는 웨이크 메이크. 웨이크 메이크 뭔지 알죠? 데일리 블러링. 너무 익숙한 아가들이 네. 많아요 지금. 리퀴드 아이라인. 아 리퀴드 하나 꼭 있어야죠. 이게 해림쌤이랑 오 진짜요? 도톨랩이 콜라보 한 거예요? 네 맞죠. 오 이게 모양이 이렇게 돼 있어서 그리기 아 여기 브로우 하나 더 있어. 브로우의 진심이신 분. 클리오 킬브로우 제품. 아 그쵸 그쵸. 이거는 데이지크 마스카라. 아 이것도 너무 유명해가지고 이거 샵에서 엄청 많이 했어요. 그쵸 그쵸. 마스카라도 거의 브라운 쓰려고 해가지고 좋다. 이거는 지베르니. 아 센서티브. 네 맞아요. 이것도 한 4통? 오 진짜요? 완전 리뉴얼 되기 전 핑크 색깔. 오 맞아요 맞아요. 그것부터 엄청 좋아요. 이것도 약간 세걸 카라 연출. 어 맞아요 맞아요. 이니스프리의 조금 더 고급 버전 같은 네네. 느낌. 블러셔는 아, 거의 이거 롬앤. 그쵸 그쵸. 피치칩. 이거는 하나를 다 쓰고 세 거를 한 거거든요. 대박. 네. 오. 블러셔는 이거 아니면 멜론팝. 쉐딩은 요즘에 이거 페리페어. 아몬드 브라운. 아몬드 브라운. 이렇게 끝인가요? 네. 그럼 여기서 베스트 3 딱 세 개만 꼽아주세요. 3분은 해야 되니까. 아 그쵸 그쵸. 엄청 고민하는. 이거 팔레트. 어 팔레트 데이지크 아 역시 브로 이렇게 케이트 오 이렇게 세 개를 꼽아주셨어요. 이거는 P 그리고 이건 데이지크 이거는 케이트 이렇게 딱 웜톤의 베스트 3 하나씩 꼽아줬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브랜드 마케터 담당입니다. 오 맞아요 뷰티 전문가분이세요. 영상을 촬영하거나 모르는 정보가 있으면 항상 여쭤보고
좀 질문도 많이 하는 분이신데 이분은 또 쿨톤이십니다. 그래서 쿨톤의 꿀템들 위주로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원래는 립스틱은 3C를 잘 쓰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계절이 바뀌면서 네. 제가 와인 컬러 감이 된 거는 약간 빼려고 했는데 얘는 도저히 포기를 못하겠더라고요. 오, 그 정도예요? 네. 오. 핑크빛 돌면서 약간 와인기 섞여있는 좋아요, 좋아요. 오, 이쁘다. 요즘 또 마스크 벗으니까 촉촉한 게 또 많이 떠오르고 있고 브랜드에서도 신제품 많이 출시하더라고요. 그쵸, 브랜드 마케터님? 맞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최근에 잠깐만. 케이스만 봐도 알 것 같아. 웨이크메이크 워터플로리 피싱틴트 맞죠? 이름에 아이스가 들어가요. 어, 맞어요. 와, 진짜 핑크, 핑크 아이스인가? 어, 맞아요. 와, 진짜. 야, 나 진짜, 나 송아랑이야. 이거 진짜 요즘 진짜 잘 쓰고 있어요. 저 이거 나랑님한테 약간 영업당해서 썼는데. 아, 진짜요? 저는 또, 절대 못 바를 색. 저도 절대 못 바르는 색. 쿨톤 뭔데? 소리 질러. 소리 질러. 이거는 그리고 데이지크인데 약간 이 사람들 다들 데이지크 진심이신 거 봐. 정말 데이지크 진심입니다. 그쵸 그쵸. 알죠 알죠. 이미에 너무 잘 알죠. 예. 근데 이거는 사실 원본들한테 더 잘 어울리는 컬러인데. 어머머머머. 지금 우리 갑자기 지금 몸이 한 15도 정도 더 기울었어요. 뭐죠? 이거 이름 밀키 코랄이요. 약간 호수도 뒤에 있는 호수 말고 앞에 있는 호수 있죠. 한 2호나 3호 그쵸. 정도 됐을 것 같은 그런 느낌. 오, 예쁘다. 이 색깔에 얘 강의에서 많이 나와요. 예쁘다 예쁘다. 그럼 약간 색깔이 바뀌시는 거 있죠. 보입니다 보입니다. 저 립 추려서 왔어요. 와, 기본 하루에 들고 다니는 거 5개 이상. 그리고 이거는 아랑님 거에서 줍줍했나요? 줍줍했습니다. 근데 지금 너무 잘 쓰고 있어요. 이거 로맨. 아, 로맨. 로맨인데 약간 어머, 너무 예쁘다. 완전 와인 느낌. 어머, 너무 예쁘다. 그래서 이 컬러로 안에다가 이제 포인트 그라데이션 할 때 너무 좋아요. 제가 풀립을 못 발라서 이렇게 최근에 되게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그 안에서 딱 쿨톤 픽으로 뽑아주세요. 저는 최근에는 이거요. 아, 역시 이거 웨이크메이크 정가 14,000원인데 올리브영 오특 세일하면 9,000원대까지도 내려간다고요. 오 마이 갓. 오늘 드림도 가능하다고요. 그래서 이거 네. 베이스로 이거를 다 섞어서 바르고 있어요. 오늘은 데이지크랑 이거 섞어서 바르고 아하. 제일 안쪽에 얘 포인트로 발라주고 그래서 지금 몇 개를 바르시는 거예요? 세 개 정도는 발라주고 아, 이래야지 약간 메이크업 아리스트다. 다음 넘어가 주세요. 다음 쿠션은 요즘에 이거 정말 잘 쓰고 있는데 이거 그 젤라님이 출시하신 건데 대박. 저는 사실 커버력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그냥 자연스럽게 표현되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데 이 정도 그냥 자연스러운 발색? 아하. 주름 끼임이 없어서 잘 쓰고 있어요. 예쁘다. 건조하지 않아 보여요. 좋습니다. 이건 제 필수템. 이건 뭐예요? 저 아이레놀이라고 이게 저는 출시했을 때부터 사용을 했어요. 인스타에 엄청 많이 들어요. 이게 뭐예요? 이게 눈 밑에 약간 칙칙하게 이제 다크서클 올라오는 거 가려주는 건데 대박. 제가 선크림만 보통 많이 바르고 다녀서 이제 눈 밑에가 이제 일을 많이 하면 캥하잖아요. 흔들리는 카메라 무비 뜨뜨뜨끔 오늘 빨리 퇴근하세요. 그래서 약간 쿠션도 자주 쓰지는 않고 하다 보니까 가볍게 요즘 마스크를 저희가 계속 착용을 했다 보니까 이거를 정말 많이 썼어요. 저는. 오, 좋아요. 그래서 이거보다 이제 더 커버력이 강한 게 있긴 있는데 저는 이 컬러 톤이 맞아서 이거를 쓰고 있어요. 네. 정말 가볍게 어머. 약간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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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톤만 보정해주는 사야겠다. 이거 진짜 좋아요. 이거 인스타 보고 살까 말까 진짜요? 우리 진짜 촉촉해요. 같이 살까요? 제가 살게요. 이렇게 또 오늘도 소비한다 정말. 못 살아. 약간 보면은 이거는 이글립스 예스. 나오자마자 이제 동시에 네. 아 저거 이글립스 저도 이거 저 이거 진짜 좋아요. 피부 표현이 너무 예뻐요. 약간 블러한 것처럼. 맞아 맞아 맞아. 맞아요. 모공을 그냥 촤르르 메꿔주는 게 맞아요. 진짜 맞아, 맞아. 신의 한 수예요. 이런 거 너무 좋아요. 글로시 안에는 글로시하고요. 겉에는 뻥뻥. 겉바속촉. 맞아요? 겉바속촉이요? 겉바속촉이요? 지금 편집하지 말아주세요. 겉바속촉. 이거
제가 생활용품이고 네. 이건 립밤이에요. 아하. 이것도 아랑님이 선물로 주셨어요. 누가요? 저희 회사에 들어오시면 화장품 살 일이 없습니다. 아 그쵸? 네. 복지 창 좋으신가요? 짧게 복지 타일. 네. 그리고 이거는 최근에 오전에 운동을 다니고 있어서 이제 메이크업을 들고 다니는데 저도 이 파우치 샀거든요? 네. 너무 좋아요. 아, 진짜 많이 담겨요. 온갖 물건들이 그냥 잡다한 게 다 들어가는데 뭐 보부상이신 분들한테는 진짜 좋아요. 여행용으로 아주 그냥 딱입니다. 최고. 색 좀 먼저 보여드리면 네. 이것도 요즘에 잘 쓰고 있긴 해요. 어? 잠시만 저 피 신상인데? 그 박스에서 줍줍했어요. 아 줍줍했나요? 아, 네. 문화 박스. 아, 문화 박스. 여기 문화 박스가 있어가지고. 아 그쵸. 네, 다들 쿨톤이 아니시라 너무 행복해요. 너무 좋아요. 요즘 완전 쿨한 제품. 어머! 또 예쁘다, 쿨 거 보면. 컬러명 얘는 저 눈이 안 보여요. 저 죄송해요. 이거 갓기 천사. 갓기 이거 천사. 되게 유명한 걸로 알고 있어요. 아~ 저거는 딱 봐도 언네임드 같아요. 아이싱으로? 맞아요. 아이싱으로예요. 아이싱. 아, 틀렸구나. 광고까지 했는데. 반성해라. 아이싱으로. 약간 이런 톤을 좋아해서 네. 이것도 지금 되게 잘 쓰고 있는 것 네. 중에 하나예요. 좋아요. 섀도우. 저는 네, 죄송해요. 제가 이쪽 직원은 아닌데 제가 팔레트가 데이지크밖에 없더라고요. 전 직장이 데이지크인가요? 그렇지 않은데. 혹시 데이지크에서 나오신 분 아니세요? 그렇진 않아요. 이 정도면 방판 수준인데요? 아, 그냥 뭐 사면 되는 거예요? 아, 이거 요즘에는 이거 진짜 잘 사용하고 있어요. 아, 이거 그게 쿨톤용이고 제게 원톤용. 아 정말 이 사람들 선생님들 데이지크에서 나오셨죠? 아 이쁘다. 근데 두 분은 되게 세트로 갖고 있지? 아 이거 내가 좋네. 아랑님 주신 거. 이거 네. 최근에 진짜 잘 사용하고 있고 네. 이거는 약간 웜톤 쿨톤 웜톤 분들한테 더 잘 어울리는데 약간 쿨톤 분들도 사용할 수 있는 컬러 중 무난하다. 이거 누드 포션이에요. 이거 집에 있어요. 아 이거 밀크라떼네. 아 밀크라떼 이쁘다. 그리고 요즘 이렇게 이거는 빼놓을 수가 없어요. 이게 연예인분도 쓰셔가지고 난리가 났던 스텝이고요. 애교살 팔레트입니다. 아. 그래서 애교살 그림자랑 이거 아이라인도 같이 할 수 있고 어머나 어머나 하이라이터 약간 하이라이터 하고 이제 펄까지 태연님? 아 진짜요? 태연님? 네. 어머. 사용하셔서 아, 또 이름이 아, 또 사야지. 나오니까 사고 싶다. 그럼 공구할까요? 전화까지 하셨다고. 아 진짜요? 네. 대박. 공구합시다 우리. 심지어 이름마저 애교살 메이커야. 네. 아 저 이름마저 잘 지어. 그리고 플라샤 이거는 최근에 어쩌다가 이제 선물 받은 거고 이걸 사게 됐는데 이 색이 굉장히 이쁘더라고요. 근데 웜톤 분들도 쓰실 수 있지 않을까? 약간 여쿨이랑 네. 공웜까지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오 이쁘다. 이거는 추천받아서 써봤는데 계절 상관없이 진짜 무난 템으로 제가 진짜 잘 쓰는 거예요. 좋아요. 그리고 라벤더 컬러. 라벤더. 또 쿨톤 분들은 또 라벤더 포기 못하지. 맞아. 이거랑 항상 믹스해서 쓰고 있어. 좋아요. 이건 워낙 유명한 제품이라 쉬엠을 하는. 아하, 그쵸 그쵸. 약간 흰기가 살짝 들어가서 포샤시하게 연출되겠다. 맞아요. 그리고 웜톤 분들도 라벤더 블러셔 쓰면 노란기 잡을 수 있어요. 어머. 화사하게 바르려면 베이스로 깔고. 진짜 좋아요. 꿀팁. 이렇게 색조 끝났고 프로. 와 이분도 진심이셔. 와 나 진짜 미쳐버려 정말. 잠시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다 프로예요? 네, 그쵸. 이렇게는 필수로 들고 다녀요. 이거는 쉬에무라. 쉬에무라. 이거 너무 유명하죠, 그쵸? 맞아요. 아무래도 일을 많이 했다 보니 색깔이 지금 안 나올 것 같은데. 이거 스톤 그레이야. 스톤 그레이. 저는 스톤... 항상 이렇게 해놓는답니다, 표시를. 와. 그래서 이렇게 네. 쓰고. 까지 이거 웨이크 메이크. 웨이크 메이크. 이 사람들 매매해도 진심이셔. 네. 이것도 이런 식으로 항상 컬러는 표시를 해놔요. 와. 몇 호죠? 이게 지금 4호 딥토프 색깔입니다. 아. 그리고 저는 눈썹이 좀 진해서 항상 이제 탈색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눈썹을. 아이브로우. 아이브로우. 그쵸, 그쵸. 필수죠.
내추럴 브라운 컬러스가 있어요. 네, 저예요. 그리고 아 눈썹템 하나 더 있어요. 섀도우로 이제 밑바탕을 아 그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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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꼭 깔아줘야죠. 브로우는 끝났습니다. 오 좋습니다. 마지막은 쉐딩. 아 쉐딩 이글립스 아이라인 그리고 선크림까지 선크림. 이렇게 그럼, 항상 쓰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쿨톤템 그리고 지금 마케터로서 딱 세 가지만 꼽는다면? 세 가지로 꼽는다면 이거는 진짜 꼭 필수다. 아, 어. 립 고민돼요. 잠시만요. 아, 선생님 하나밖에 못 발라요. 하나밖에 못 발라. 하나. 섞을 수 없어. 내 입술에 하나밖에 못 올려. 어떻게? 어떻게? 섞을 수 없어. 어떻게? 어떻게? 아 예. 올라왔습니다. 페리페라. 두둔. 요즘 선택받았다. 아주 마음에 들고 있기 때문에. 네. 그리고 섀도우는 아 데이지크. 데이지크 내가 데이지크 적어도 꼽을 것 같았어. 섀도우는 빼놓을 수 없죠. 그쵸? 그리고 하나 더. 저는 요즘 블러를 필수로. 아 근데 다 너무 예쁜 쿨이다. 이렇게 사용하고 있어요. 좋아요. 감사합니다. 오 너무 예쁘다 컬러들. 근데 여기 이때까지 추가한 건데 너무 아저 선생님 그 파우치 세 개밖에 못 넣으신대요. 여러분 저는 이렇게 파우치 소개를 해봤는데 웜톤 파우치랑 쿨톤 파우치 알차게 소개를 했고 오늘도 영상 끝까지 봐줘서 너무너무 고마워요. 그럼 오늘도 무슨 하루? 아라라는 하루 되세요. 이야 잘한다. 하나 둘 셋 끝.